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저희 직장 동료 형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형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40대 그 형님 누님들, 뭐 동생분들이 이 퇴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있어요. 조금씩은. 아, 그래. 뭐 언제까지 다니겠니? 이런 고민은 있는데, 좀 막연해요. 그 형님도 그랬잖아요. 왜? 아직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지옥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고민만 하고 상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거에 관련된 통계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명치뼈를 한번 좀 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신이 좀 한번 번쩍 드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직장인 체감 정년 평균 나이가 49.7세입니다. 49.7세. 59.7세 아니고요. 49.7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20대, 30대, 40대별로 차이 느끼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 나이가 49.7세다. 그러면 지금 이제 40대 한 초반이신 분들은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9년 뒤에 그만두고 뭐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장은 가파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60세, 뭐 55세까지. 지금은 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이 됐지만 문제는 이게 무슨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년까지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뭐, 설사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중간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버티고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능력이 좋아서 나는 뭐, 한 55세까지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기대 수명이 지금 보시면 여자분이 86.5세. 남자분이 80.5세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세에 퇴직을 했다 쳐요. 뭐 운이 좋아서 55세에 퇴직했다 쳐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앞으로 25년 동안은 뭐 하실 건데요? 25년 동안은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로 기존에 벌어놨던 걸 쓰셔야 되는데 보통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40대 초중반이신 분들 있죠. 뭐 앞으로 퇴직이 뭐 5년, 뭐 10년밖에 안 남으신 분들 앞으로 25년 동안 먹고 놀면서 쓸수 있는 돈 지금 어느 정도는 모으셨어야 되잖아요. 지금 모으고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40대 한 중반 후반 가서 딱 이런 걸 고민하시려고 하면 좀 늦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특히나 20, 30대 분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되고요. 40대가 다 와가시거나 이미 40대가 되신 분들, 형님들은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뭐,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당장 또 어디 막 투자, 무슨 오피텔 투자, 뭐 분양형 호텔 투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사는 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년, 뭐 길면 30년, 이게 또 평균 나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거보다 이상 많이 사실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죠? 여기에 이제 뭐 자살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빼고 하다 보면 평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상으로 다 사십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퇴직 후에 40년 동안 뭐 먹고 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전에 영상 찍을 때 수리공님 오셨을 때도 그 배당받는 거 있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밑에다 바닥에다가 잔잔잔잔 단돈 1억이라도 좀 쌓아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퇴직하고 뭐 하시냐 그러면 그때부터 허드렛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좀 하기 더러운 일. 남들이 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TV나 방송에서 보시면 좀뭐 갑질당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그게 진짜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물론 쓰고 즐기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거 좋죠. 좋죠. 재밌죠.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서 못 갑니다. 참고로. 가고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젊고 돈을 벌고 힘이 있을 때는 안 가면 그만이에요.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조금 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뭔가 슬퍼하고 해봐야지 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일찍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배당 주는 것부터 그리고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미국은 배당에 진심인 나라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안전한 주식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절대 망할 일 없는 그런 것들을 먼저 밑에서 잔잔잔잔하게 지금부터 좀 세팅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리공님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좀 낮을 때제 기준으론 125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환전을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달러를 가지고 환전을 해놓은 거를 주식을 사지 않아도 5% 이상 금리를 받으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안내해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셔서 잔잔잔잔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금 플러스 그걸로 해서 뭐 한 달에 한 4, 50만 원 정도만 나오면 어쨌든 가스비하고 전기세 정도는 낼수 있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걸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건강라인이에요, 건강라인. 이게 이제 WHO에서 OECD 평균을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자분들이 74.7세, 남자분들이 71.3세예요. 자, 근데 보시면, 괴리가 거의 10년 이상 차이 나죠.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퇴직을 55세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80세까지, 81세까지죠. 거의 80세까지 사신다고 쳐. 그러면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71.3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움직이시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71.3세부터 80세까지는 병원 신세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연하게 이제 노후에는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그게 자꾸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 신세를 많이 짓고 아프고 거동이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때 그러면 한 10년 동안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가뜩이나 수입이 없어서 금액을 까먹고 있는데, 이때는 아프기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수입이 없어서 금액을 까먹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중에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금액이. 그죠? 내가 뭐 난 나이 들어서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10년에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여기까지 사셔야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줄어서 바닥에 이렇게 긴다니까요. 네,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 그러셨어요. 잘 먹고 오래 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축복이 아니라고, 저주라고. 뭐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했더니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주입니다, 저주. 왜? 버는 기간은 똑같은데 훨씬 오래 산단 말이에요. 버는 것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투자를 똑바로 배우셔서 밑에서 단단하게 돈을 쌓아가세요. 막 한방 해갖고 막 결국에 손실 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저랑 같이 하시면 단단하게 돈을 좀 쌓아가고, 바닥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렇게 해갖고 무슨 돈을 벌어, 저거 말같이 떠는 소리가 앉아있네, 저거. 뭐, 야, 이렇게 하면 두배 벌고 세배 벌고, 무슨 주식 해갖고 4% 5% 먹으려고 주식을 해. 너같이 해갖고 돈 언제 버니? 이런 재미없는 투자를 할 거지만, 그게 잔잔잔잔잔 쌓여서 다른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 때돈 벌었다고, 막 주가 오르니까 돈 벌었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근데 저는 안 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남아야 배당도 받고 더 투자의 기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랑 같이 함께 되게 지루할 거예요. 재미없고, 뭐이 새끼는 방송도 자주 안 올리고, 막 어떤 것도 이슈 막 무슨 뭐 은행 파산했다, 뭐가 어떻게 됐다, 연준이 어떻게 됐다, 뭐 금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슈 재밌는 거 얘기 안 하고 맨날 원론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왜? 계속 헷갈리거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저랑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재미없겠지만,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돈을 벌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쓸데없이 주저리주저리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진짜 그래, 이런 게좀 필요하지, 이런 걸좀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딥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고, 육과장 너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나는 어쨌든 일개미처럼 이렇게 하루에 1cm라도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